지금부터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조금 많은데요. 당면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 불린 표고, 숙주, 그리고 양파, 당근, 오이, 그리고 통도라지가 지급이 됩니다. 먼저 잡채 재료를 받으시면 이 당면을 먼저 찬물에 좀 담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에 좀 불려주시고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찬물에 당면을 먼저 담궈주시고요. 불을 먼저 켜주셔서 숙주를 데칠 수 있도록 숙주를 손질하는 동안에 숙주를 데칠 수 있는 그런 물을 먼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주는 머리 꼬리를 떼서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머리 꼬리 떼서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썰기 전에 목이버섯을 물에 불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첫 썰기 전에 목이버섯은 물에 불려주시고요.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낱낱이 껍질을 벗겨서 채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의 길이는 6cm 정도고요. 3cm 정도 채를 썰겠습니다. 버섯도 밑동을 떼주시고 두께가 두꺼우면 코를 한번 떠서 표고버섯 이렇게 채 썰어주시고요. 돌려깎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cm 길이를 맞춰서 돌려깎기를 한 다음에 채 썰어주겠습니다. 우리는 채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절여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근. 당근도 6cm 정도 길이를 맞춰서 도라지는 껍질을 벗겨서 도라지도 채를 썰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6cm 정도 이렇게 크기 정도까지만 껍질을 벗겨주세요. 끝까지 벗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도라지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도라지도 편으로 썰어서 채를 썰겠습니다. 도라지 채로 썰어주시고요. 채로 썬 도라지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절여주겠습니다. 잘 절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라지는 물을 조금 뿌려서 소금이 용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여주시고요. 제가 채소를 써는 동안에 숙주를 데칠 물이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 물에 머리꼬리 떼서 씻은 숙주나물을 넣어서 살짝 데친 후에 숙주는 소금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기를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편으로 썰어서 0.3cm 두께로 채를 썰겠습니다. 고기 썰어서 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목이버섯이 이렇게 불었거든요. 그러면 돌기 부분을
떼어내시고 이렇게 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목이버섯은 뜯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고기와 버섯을 양념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 파마늘 다진 거, 다진 마늘, 다진 파. 고기버섯에 조금 양념장을 묻혀주시고요. 표고버섯 그리고 나머지 양념장에 소고기를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장 하나를 만들어서 소고기도 묻히고 그리고 고기버섯도 묻히고 이렇게 표고버섯도 묻히고 이렇게 해서 고기와 버섯류의 밑간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라지가 잘 절여졌거든요. 그러면 도라지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잘 주무른 다음에 찬물에 한 두 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짜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절여진 고기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기를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채에 들어갈 재료가 모두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씩 볶아줘야 되거든요. 깨끗한 재료 순서대로 주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깨끗한 재료 도라지 먼저 볶아주시고요. 도라지 먼저 볶아서 식혀주시고요. 다음에 양파를 볶겠습니다. 채썰은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양파를 볶을 때는 소금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양파 볶아서 식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재료 오이 절여서 물기를 닦은 오이를 볶아주시고요. 살짝 볶아서 펼쳐서 식혀주시고요. 당근을 볶겠습니다. 당근도 볶을 때 소금을 살짝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채소가 다 볶아졌으면 이제 버섯을 넣어서 볶겠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볶아서 그 다음에 양념한 표고버섯 넣어주시고요. 네. 채썰어서 양념한 고기를 볶아주겠습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채소를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를 볶기 전에 먼저 달걀 지단을 붙여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달걀 지단 황백으로 붙여서 고명으로 쓸 거니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당면을 삶은 물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담궜던 당면이 적당히 끓었는데 끓는 물에 넣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당면을 삶아내겠습니다. 당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잡채에 올릴 지단을 썰어 지단을 0.4cm 두께로 썰어서 지단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흰자와 똑같이
0.4cm 정도로 썰어서 건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 지단을 준비를 하는 사이에 당면이 다 삶아졌습니다. 그러면 삶아진 당면은 팬에서 바로 볶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팬에 참기름을 두르시고 간장, 그리고 설탕. 색깔도 예쁘고 당면의 국간이 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당면이 볶아졌습니다. 볶아진 당면을 이제 무쳐보겠는데요. 여기에 준비한 재료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데쳐서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 숙주도 섞어주시고 이렇게 볶아진 당면 넣어서 통깨하고 참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황배지단 채썰은 거 고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명까지 올리면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